아이는 각자 능력의 방향도 다르고 그 크기도 다르다. 그리고 사회가 생각하는 성공과 개인이 느끼는 성공이 같은 것은 아니다. 남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만 내 아이를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내 아이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성장했다는 사실에 감사하자. 나는 두 아들의 엄마다. 큰 아들은 대학 1학년, 작은 아들은 고2. 둘은 정말 외모부터 성격까지 너무 다르다. 두 아들은 마음고생 시키는 방향도 달랐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요즘 심상치가 않다. 라떼는 밥과 반찬 몇 가지만 있어도 그런가 보다 했다. 그런데 아들님들은 한 번 먹은 음식을 다음 끼니에 또 먹는 일이 없다. 음식이 상했을 것 같다는 둥 별로 배도 고프지 않다는 둥 별의 별 이유를 대며 안 먹는데 사실은 또 먹고 싶지도 않고 맛도 없을 것 같아서 핑계를 대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 매번 뭔가를 만들어 본다. 그렇게 만든 음식의 대부분은 어디서 사 먹은 거랑 완전히 맛이 다르다면 다 먹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내가 무슨 맛집 사장도 아닌데 말이다. 작은 아들은 그만큼 예민하고 입맛이 너무 까다로워 키가 작다. 그렇다고 잠을 잘 자는 것도 아니다. 어떻게 하면 키가 안 클 수 있는지 연구해서 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밤마다 문을 닫고 늦은 시간까지 도대체 뭘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가끔 문 밖으로 새어나오는 놀라는 소리, 욱하는 소리를 들으면 아직도 밤마다 게임을 격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잠을 일찍 자야 키가 큰다고 그렇게 말해도 아들은 그거 다 개소리야. 내가 다 알아서 해. 그러고는 밤마다 라면이나 과자로 야식을 한다. 예상했겠지만 아들의 키는 170cm가 안 된다. 그런 아들이 며칠 전 갑자기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 엄마 키 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러게 엄마가 잠 좀 일찍 자라고 말했었잖아.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 말을 뱉는 순간 아들과 나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가 말 것이다. 참자. 유난히 옷에 관심이 많고 꾸미기 좋아하는 아들인데 키가 작아서 이젠 본인도 정말 고민인가 보다. 알고 보니 아들과 가장 친한 친구가 키 때문에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한다. 우리 아들을 자극한 것은 바로 친구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비욘디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답을 찾았다. 병원에서는 키를 늘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첫 번째는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는 것. 어릴 때부터 주기적으로 성장 호르몬 주사를 배에 맞아야 한다. 매달 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최소한 6개월에서 길게는 2, 3년 동안 맞아야 하므로 1천만 원 단위의 큰 비용이 들어간다. 그리고 매번 아픈 주사를 배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아이의 의지가 없다면 어렵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사지 연장술. 성장판이 닫혀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는 건데 다리뼈를 잘라서 조금씩 뼈를 늘려주는 방법이라고 한다. 단점이라면 몇 천만 원의 비용이 들고 가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걷지 못하니까 휠체어 신세를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 중 어느 것도 우리에게 쉽지는 않다. 의사가 알려주는 키 크는 비결 영상을 아들에게 보여주었다. 영상을 본 아들은 내일부터 새벽 5시에 깨워달라고 한다. 이제 아들은 밤 10시면 벌써 잠자리에 든다. 그리고 뭐든 먹을 테니 아침에 탄단지와 야채나 과일을 준비해달랜다. 요즘 나는
5시에 1차 기상, 아들을 깨우러 일어나고 6시 30분에 2차 기상, 과일과 간단한 먹거리를 준비한다. 새벽에 쪽잠을 자니 힘들지만 이제라도 아들이 일찍 자고 뭐든 먹으려고 한다는 사실에 감사해야겠지. 지금은 많이 늦었다는 것을 아들도 알고 있겠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다. 성장판 검사를 받아보고 싶다고 해서 다음 주엔 병원에 가보기로 했다. 사실 작은 아들은 중딩 내내 게임과 폰질만 하는 아들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시절에 빠지지 않고 사이버에 접속해서 등교하는 아들에게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게임을 많이 하면서도 학교 생활을 잘 해내는 게 참 신기하네. 학생이 학교에 다녀오는 의무 외에 나머지는 옵션인 것도 사실이다. 사이버 등교와 동시에 게임 등교도 종종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할 건 다 하고 있다고 나는 믿었다. 지금 고딩이 된 아들은 그때처럼 잠만 자고 게임만 하지는 않는다. 운동도 하고 혼자 공부하기 어렵다며 학원도 다니며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해내고 나름 바쁘고 보람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게임 좀 줄여라, 할 일은 해야지 이런 말들이 먹히지 않아 작전을 바꾸었던 것. 그것은 신의 한 수였다. 중딩이었던 아들은 평생 집에서 백수로 살 것만 같아 답답해서 어찌해야 할지 몰랐던 내가 아들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해준 책이 있다. 세상에 많은 아이들이 각기 다른 여러 재주를 타고났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재주 쓰는 아이들만 잘한다고 하고 그 재주 말고 다른 재주는 쓰지 말라고 하면 나머지 재주꾼들은 구경이나 하고 뒹굴뒹굴하며 재주를 썩히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재주를 잘 쓰는 아이들이 금은 보화와 권력을 다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면 싸우고 잠자는 것 말고는 할 것이 없다. 미국의 마바 콜린스나 에린 그루엘이라는 교사들은 아이들 내면에서 용기를 불러내는 힘을 일으켰다. 아이들 스스로는 자신을 믿지 않았지만 선생님들이 자신을 믿어주는 것을 보고 점차 스스로를 믿게 되었다.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나는 아이에게 향했던 화살의 방향을 나에게 그리고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었고 아이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랬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절판이 된 책이지만 누구나 게임을 한다 라는 책을 읽고 난 뒤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게임은 유해하지 않다는 것과 게임이 있기에 아이가 그나마 살만한 세상을 간접 경험하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오랜만에 잊고 있었던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다. 아이가 변하기를 바란다면 100%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바로 내가 변하는 것이다. 아, 구독자님들 성원에 힘입어 드디어 나도 상품 협찬을 받았다. 협찬을 의뢰했던 다른 업체들도 있었다. 하지만 협찬 방법을 의논하던 중 근간 영상 조회수가 줄어서일까? 답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켜주신 임금실록 사장님께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상품으로 꼰대들의 블루스라는 부족한 채널을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분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번 영상에 흑염소 진액이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댓글을 달아주신 한 분께 이 상품을 양보하려고 한다. 흑염소 진액 임금실록은 100% 국내 자연 방목하여 사육 제조 농축한 암컷 흑염소를 최적의 함량으로 그리고 30일 동안 천연 숙성한 흑마늘 100% 국내산 원재료에
천연 벌꿀과 복분자가 들어간 항산화 효과와 혈액순환, 면역력 증진, 기력 보강에 탁월하다고 한다. 앞으로도 협찬 상품이 생기면 구독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